총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선 총선 후 수용 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단 현재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수용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 여러 군데 있는 만큼 이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습니다.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독소 조항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. 여기에 대한 야당의 움직임은 어떤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28일 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. 여권에선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년 총선 이후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야당이 여러 독소 조항을 담은 특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. 여권 관계자는 공정한 특검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총선 이후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.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.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제대로 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말 그대로 총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야당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친명계에선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처음부터 뒤로 미뤄야 되겠죠.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, 사실요? 여권의 독소 조항 비판은 한동훈 장관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